자,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쪽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의료보험이 일단은 보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보험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보험이라는 시장을 설명할 때뭘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위험 기피적인 선호를 가진,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효용함수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위험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그런 보험 상품을 구입할 유인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번에 설명했던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건강이 10분의 1의 확률로 위험해질 사람이 있는 경우에, 10분의 9의 확률로 소득이 그냥 5만 불이고, 10분의 1의 확률로 소득이 2만 불로 줄어드는 3만 불의 소득 상실이 발생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 사람의 만족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뭐, 폰 노이만 모르겐스타인 네, 방식이죠. 기대 효용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그 기대 효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요 AB 선을 9대 1로 나누는 내분점을 이 가로축에 대해서 들여다본 게 바로 기대 효용 값이고, 그 효용 수준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확실한 소득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4만 불로 훨씬 작은 수준이 될 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만큼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 요거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요쪽에 있는 4만 7천 불이 보험적으로 수리 공평한, 보험 수리 공평한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수지 타산이 그냥 그대로 0이 되는 수준이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천 불이 아니라 만 불까지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3,500불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것이 더 오목하면 오목할수록 그 위험 프리미엄 또는 부가 보험료 수준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위험 중립적이다. 그러면 어떨 거냐 하면 이 사람한테 리스크 프리미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보험을 실제로 그냥 그 보험 수리적으로 공평한 수준보다 더 많은 거를 부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말로 정리는 한번 해놔 봅시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는 위험 프리미엄만큼 추가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요 위험 프리미엄만큼 더 부가적으로 여기에서 E-C만큼을 더낼 용의가 있고, 이 부분을 뭐라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요걸 뭘로 받을 수 있냐면 부가 보험료 요가 보험회사에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부가보험료의 크기는 위험 프리미엄의 크기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런 식의 보험이 가능한 건 뭐냐 하면 두 주체가, 그러니까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보험가입자는 개별이 각각의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건강을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위험이 굉장히 큰데 반해서 보험회사는 뭐냐 하면 보험가입자를 한 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수백만 명을 데리고 오게 되면, 그러면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위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그냥 안전하게 10분의 1이 보험가입자의 10분의 1이 지금 보험금을 내가 줘야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보험료만 내고 있다라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기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자꾸 영어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랜덤 한 거를 아주 반복해서 반영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그 발생하는 그 횟수가 결국은 그 이론적인 확률 부분으로 수렴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건강보험, 의료보험,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라고 부르고 좀더 일반적으로 보면 의료보험이라는 시장을 보면 지금처럼 얘기한 이렇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좋을 텐데 시장이 작동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고 지금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할 거예요. 역선택 이야기도 할 거고요. 도덕적 해이 이야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이런 정보 말고도 실제로는 의료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정보 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 정보 간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의사가 훨씬 더잘 알죠. 일단 나를 한번 진단하고 나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 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는 나보다 의사가 훨씬 더잘 알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의사가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하는 걸로 결과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뭐 의사가 나보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보험 가입자 아니면 환자와 의사 사이에도 정보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뭐가 있냐면 외부성 문제도 또 있어요.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가 있죠. 그건 결국은 정부의 온정주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지금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필요한지, 개입한다면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쭉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선택이에요. 그렇죠? 이미 역선택은 뭐 연금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미 이야기를 했고 역선택이 나오는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정부의 방법은 뭐냐 하면 강제로 역선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택권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데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보험 회사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보험 회사는 어떻게 할 거란 이야기냐면 평균적인 것을 가정하고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보험 가입자 중에서 자기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기대 수익이 더 높은 사람들만 역으로 선택해서 들어오는 일이 생길 거다. 그걸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역선택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보험회사는 점점 수지타산이 안 맞을 거고, 그러면 보험료를 올릴 거고, 보험료를 올렸을 때 역선택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실제로 보험료가 올라가면 역선택의 문제는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오르면 옛날에 그 전에 보험료에서 내가 그래도 웬만히 건강하니까 이 정도 내고 들어가서 해. 이렇게 했던 사람은 오히려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선택 문제는 보험료를 인상시켜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저 중간고사 봤겠지만, 뭐, 그런 식의 문제를 내겠죠.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쉬운 문제를 낸다면, 역선택의 문제, 뭐, 건강보험에서의 역선택의 문제는, 뭐,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그건 악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료보험 가입하려면 일단 건강진단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일단 한번
뭐 병원에 갔다 오거나 이러면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험요율이라고 불러요. 경험요율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역선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 시장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자체를 좀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를 감안해서 뭔가 좀더이 요율 체계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보통 하는 방법은 뭘 하냐 하면 강제보험, 사회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험료 자체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탈퇴하고 그러니까 또다시 상향 조정하고 그러니까 또 그곳에 있는 그만큼 또 한계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탈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점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뭐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이 있다니까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표에 표 9-2에 정리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한번 지금 이야기한 걸 그냥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표현 전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정을 하는 거냐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역선택 문제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니면 뭐 간단한 예로다가 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타입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드버스 셀렉션은 무슨 문제냐 하면 히든 타입의 문제예요. 그렇죠? 히든 타입의 문제니까 어떤 타입이 있냐 하면 하이 리스크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우 리스크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 가입자가 두 종류의 타입이 있고, 그리고 불행히도 보험 회사에게는 이 타입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히든 타입 문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험 회사는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죠. 그리고 하이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나머지 숫자는 동일해요. 전에 봤던 5만 불을 쭉 봤는데 건강이 해치게 되면 3만 불의 소득 손실이 나서 2만 불로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이 리스크와 로우 리스크의 차이는 뭐냐면 전에 했던 10분의 1의 확률로 질병이 발생하는 사람이 로우 리스크고요. 하이 리스크는 5분의 1의 확률로 질병이 발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뭘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이제 책정을 해야 돼요. 보험료를 책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저번에 보험료 책정했던 거 기억을 해보면 보험 수리적으로 공평한 게 얼마였냐면 3,000불이었어요. 3,000불이고 그 사람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3만 불을 주는 그러니까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질병 발생했을 때 실제의 자기의 소득은 3,000불 내고 3만 불 받으니까 2만 7,000불을 보전받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을 때 4만 7,000불씩을 그대로 받는 이러한 일이 됐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있는 표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렇게 3만 불 소득이 손실되니까 요 손실분을 기대값을 구하면 이게 5분의 1 곱하기 3만 불 해가지고 그냥 6천 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별 얘기 아니에요. 이 소득 손실의 기대값은 그냥 확률 곱하기 우리가 그때의 값을 곱하면 그게 기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6천 불이고 여기는 3천 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차등으로 하는 경우예요. 차등으로 한다는 얘기는 히든 타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그냥 이 사람한테는 3,000불 받고 이 사람한테 6,000불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이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거가 3,000불이고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거에 기대값이 3,000불이니까 여기 그냥 제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도 6,000불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내는 거에 기대값이 6,000불이니까 그냥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똔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0으로 돼서 이렇게 차등 보험료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선택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보험회사의 수지 타산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냥 0으로 그냥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위험 기피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가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1000불이 됐든 2000불이 됐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다른 어떤 뭐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들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민간보험시장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는 뭐냐면 역선택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할 거냐면 보험료를 3000달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보험료가 3000불이면 이제는 지금 히든 타입이야. 그러니까 그냥 3000불이고 저 질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3만 불 드립니다. 이렇게 보험회사 뭐 AIG 뭐 이렇게 해서 선전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가입을 하죠. 그리고 보험료를 3000불로 했을 때에는 로우 리스크 있는 사람들은 가입하는 거나 안 가입하는 거나 그냥 무차별해요. 그러니까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되고, 어찌됐든 여기서는 0일 거고. 그 다음에 보요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자기네가 내야 되는 돈은 3000달러고 자기네들이 받는 돈의 기대값은, 보험금의 기대값은 6000불이 되니까 3000불씩 이득을 보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3000불씩 손해볼 거예요.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15000불의 보험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지금 3000불로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한번 4500불로 해볼까? 그렇게 4500불로 이렇게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4500불로 그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시켜놓고서는 이 사람들한테 가입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은 보험료는 4,500불, 그 다음에 소득 손실 때 보험금으로 하는 게 6,000불이니까 1,500불씩 이득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로우 리스크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보험료는 4,500불 내고 자기네가 아팠을 때 보상받는 기대값은 3,000불밖에 안 되니까 1,500불씩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이 사람들, 로우 리스크인 사람들까지 전부 다 강제로 가입하게 만든다면, 물론 이 전체 더하면 값이 얼마가 될 거냐 하면 0이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보험료를 4,500불로 했을 때 로우 리스크인 사람들은 보험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그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역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500불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지금 그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할 거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손실은 얼마가 될 거냐 하면 7,500불의 보험회사의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물론 지금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손실 안 보고 그냥, 이거는 뭐 정확한 해는 아니지만, 보험회사는 손실 안 보고 그냥 보험료 책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로 책정하면 보험회사는 이 경우에 생존해서 살아남을까요? 얼마 하면 되죠? 네? 얼마 하면 돼요? 예, 6,000불 하면 돼요. 그쵸? 6,000불 하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누구만 가입해요? 하이 리스크만 가입하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경우에 6,000불을 보험료로 하면 시장 안에서 자원 배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만 가입할 거냐 하면 하이 리스크만 가입하고 로우 리스크는 보험 혜택이 안 가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의료를 이야기할 때 이 머릿속에는 약간의 가치제, 필수적인 사람한테 주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완전히 맡겼을 때 다 실패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틀린 말인데, 왜냐하면 하이리스크인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가입할 거예요, 보험료를 높게 하면.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 하는 거냐 하면 F로 가고, 모든 사람의 가입을 뭘로 하는 거예요? 강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뭐가 될 거냐 하면 제로가 될 거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의 수지타산은 제로로 만들고,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리고 건강 안 한 사람한테 결국 보조금을 주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이런 하나의 자원배분 틀 안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이득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교차보조라는 영어 표현을 써요. 크로스 서비시디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으로 바꿨을 때 실제로는 크로스 서비시디가 발생해요. 그리고 크로스 서비시디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생각할 때 지금 로우 리스크에서 하이 리스크로 만약에 이거를 지금 F열에 있는 보험료 4,500달러로 건강보험으로 사회보험으로 해버렸다. 그랬을 때 교차보조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제 생각에는 뭐 사회 전체적으로 뭐좀 나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정책을 하나로 묶었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게 이런 식의 크로스 서비시디 문제예요. 그래서 크로스 서비시디 문제에 대한 것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선택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조금은 할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못해요. 첫 번째 방법이 이제 경험 요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경험 요율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질병 위험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보험료 수준 자체를 차등으로 하는 거죠. 아까 고위험군한테는 6,000불 내라 그러고 저위험군한테는 3,000불 내라 그러죠. 우리가 보험료 중에 이런 식의 경험 요율 반영하는 거 있어요? 혹시 친구들은 운전 안 하죠? 근데 운전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 사고 내면 보험료 올라가요. 그게 경험 요율이야. 그쵸? 그리고 자동차 보험 하면 또뭐 있냐면 연령별로 요금이 달라요. 아세요? 연령별로. 그래서 친구들이 저 운전하면 보험료 비싸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어떻다고 생각하니까.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경험도 좀 없고, 그리고 이제 성격상 굉장히 뭐 거칠게 운전하고, 뭐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 보험료는 비싸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사람의 특성, 위험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경험 요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건강보험도 경험 요율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보험은 그렇게는 잘 못해요. 사회보험으로 일단 가게 되면 경험 요율을 적용시키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그 해당되는 재화가 가치재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경험 요율을 적용할 때, 사람들이 반감이 있어요. 뭐 내가 운전이야, 뭐 내가 안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아프면 병원 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무슨 내가 좀 자주 아팠다고 나한테 요금 더 내려냐? 뭐 이렇게 굉장히 불만스러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 요율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가 공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험 요율이 아니라 뭘 하냐 하면 그 공동체의 그 요율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바로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강제보험,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요율을 정하고, 아까 표에서 얼마로 정한 거냐면 4,500불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 전체의 그 수지타산은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크로스 서비시디가 발생하게끔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 요율, 또는 이거를 뭐 얘기하자면 이게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셜 인슈어런스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식의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공동체 요율로 해결을 하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그 강제보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의료 시장의 개입 근거와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거 중에 첫 번째가 역선택 이야기를 했고, 역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개입 근거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동체 요율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여기에는 좀 숨겨져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의 교차보조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요율을 좀, 그리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표에서 여기에 로우 리스크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보험료만 내고 난 보험금 탄 적이 없어. 나는 뭐 이렇게 뭐 그냥 평생 보험료가 그래도 꽤 커요. 이제 뭐 저도 한 달에 월급에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한 3, 40만 원, 4, 50만 원 이렇게 꽤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 가는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뭐 그리고 이게 교차 보조가 되니까. 그리고 의료보험을 결국 나중에 하는 거를 보면 특정 시점에 특정 계층으로 많이 가요, 결국.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반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솔직히는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강보험 자체를 적자를 내게 하고 운영하고 보험료를 좀 낮게 해서 그리고 그거가 때때로 어려워지면 정부 재정을 일반적으로 투입하고 뭐 이렇게 약간 한 단계 걸러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조금은 있긴 있는데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그 보험제도 내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게더 바람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교차보조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더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 그거는 뭐냐면 도덕적 해이 문제예요. 도덕적 해이는 히든 액션의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주인 대리인이 있을 때 일단은 먼저 그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그 대리인이 행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을 거냐 하면 좀더 많이 아파도 되게끔 평소에 관리를 하고 병원에 좀더 자주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는 그리고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이제 번역을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자체도 moral hazard예요. moral hazard라고 그래서 근데 상당히 그 우리가 그냥 사용할 때는 나쁜 일 하면 무조건 도덕적 해이라고 이렇게 저 신문에서 표현을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은 도덕적 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경제학의 개념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 하면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있어서, 그렇죠? 있어서 대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주인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도록 행동하는 그러한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뭐냐 하면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있는데,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의 수지타산과 안 맞게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안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자주 가는 행동.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죠.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주가 있고, 주주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경영자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대리인이죠. 경영자는 주주의 돈을 맡아서 대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주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대리인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해서 자기 이렇게 덩치를 키워놓으면 자기의 월급도 좀 올라가고 사무실도 커지고 뭐 이러는데 만약에 손실이 나면 자기는 어차피 그냥 그 회사에서 해고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모든 손실은 주주한테 가면 되고 아니면 또 주주가 아닌 뭐 다른 또 본인이 누구냐면 대출자가 손실을 보게 돼 있죠. 그러면 주주나 대출자의 이해관계에 안 맞게 경영자가 행동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도 도덕적 해이라고 불러요. 내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불조심을 덜하는 거, 그것도 도덕적 해이야. 그래서 그런 식의 현상들을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라는 현상은 이제 이해를 했고 건강보험에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 하면 그 건강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자주 불필요한 정도로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 것, 이러한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거꾸로예요. 이제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는 일단은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실제로는 도덕적 해이는 지금 이 현상에서는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정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민간 보험을 사더라도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죠.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실제로는 그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건강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도록 요율체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의 가입 요건이나 조건을 그렇게 바꾸는 일들을 하죠. 도덕적 해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냐 하면 일단 요금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보험가입자가 좀 덥죠? 더워요? 괜찮아요? 예. 그 보험가입자가 그 병원을 이용했을 때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부담금.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최소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중에 뭐 그것 중에 본인이 최소한 200만 원까지 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치료를 했을 때에는 본인이 뭐 2만 원씩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거를 디덕터블 최소 부담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이렇게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최근에 또 뭐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그러죠. 좀 더 강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상한을 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금액들을 최소 부담분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정액 본인 부담금, 코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방문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 액수를 내는 거, 그거를 코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비례 본인 부담금은 뭐냐 하면 그냥 그 보험금, 그러니까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 부담금, 비례 본인 부담금이 요게 좀 섞여서 있어요. 섞여서 있고, 뭐 이게 전체 총액에 대해서는 최소 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주 병원 이용하는 거는 자기 부담금, 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결을 하고, 건강관리 부실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캠페인 하는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캠페인 해가지고 뭐 저 자기 건강을 뭐 잘 지킵시다, 건강 저 보험에서 뭐 1년에 몇 번, 한 번 두 번은 뭐 정기 검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자꾸 뭐 우편물도 오고 TV에서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캠페인 같은 거 하고, 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도 한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무슨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게끔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실제로 그 보험금 지불 금액이 상당히 작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운동하게 만드는 요건을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도덕적 해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면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면 도덕적 해이는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지금 뭐라는 거냐면, 그러면 민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P0라는 가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전부 다 비용을 그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보험금으로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훨씬 더 본인이 부담하는 그 가격으로 이 사람들은 반응을 할 테니까 내가 나중에 병원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보는 숫자는 결국은 뭐냐면 총 얼마 나왔나 이거 안 봐요. 뭐 내가 돈 얼마 내야지 되지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 내가 내는 비용은 요만큼일 테니까 실제로 수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 뭐 이런 거에서 뭐 초과 부담 아니면 저 경제적 순손실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편익하고 그렇죠? 비용하고 그거에서 최저 거래량은 이쪽일 텐데 거기에서 벗어난 부분 실제로는 M안까지 이 사람이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로 너무 많이 병원에 자주 가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리고 그걸로 인한 사회적 순손실은 요 거래량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사회적 뭐 마지널 코스, 마지널 베니핏 사이의 차이를 쭉 더한 부분. 그러니까 AHB만큼이 여기가 사회적 순손실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사중 손실, 후생 비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료보험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 서비스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실제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그리고 이게 비용이 너무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효능 소진 의료 서비스라는 말 자체는 뭐냐 하면 너무 많이 저 의료비를 써가지고 실제로는 거의 그쪽에서 지금 마지날 이펙트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의료 서비스까지 우리 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만해요. 왜냐하면 GDP 대비 뭐 15%, 16%까지 쓰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무슨 기대 수명이라든가 무슨 유아 사망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낮은 게 아니라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끕시다.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도덕적 해이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요 삼각형 부분, 사회적 순손실 부분이 큰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생각이 될 거냐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큰 경우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평평한 경우에 훨씬 더그저 수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도덕적 해이의 크기와 관련된 건 뭐냐 하면 의료 서비스 수요의 탄력성이 문제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실제로는 자기 부담금을 상당히 크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의료 서비스가 많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했는데 한0.2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거예요. 1이 기준이죠, 우리가. 1이 기준이니까 0.2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그래도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자체는 유발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그게 크냐 작으냐는 뭐 0점이라는 숫자가 뭐제 느낌에 아주 큰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데없이 그 의료비가 싸다고 그래서 수요량을 많이 늘리는 건 아니에요. 의료비가 10% 떨어지면 자기가 의료 서비스의 수요량을 2%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수요의 가격대는 0.2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행동을 한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라는 것 자체는 제3자 지불. 그러니까 누군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민간보험 시장에도 도덕적 해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건강 관리를 더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것들로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걸 본다면 결국은 역선택 문제이다. 도덕적 해이는 실제로는 민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고 결과로 오히려 나오는 문제들이고 개입의 근거는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종류의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자와 보험 가입자 사이의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정보의 문제. 그러니까 주로 어디냐 하면 환자와 의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또 존재하죠. 그래서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련 정보가 이렇게 많지 못해요. 그리고 일단 한번 진단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의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 틀을 정부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4대 중증 뭐 국가보장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암뭐저 심혈관 뭐 이런 부분 뭐 질병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100% 보장을 하겠다는. 그래서 100% 암을 보장을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가서 건강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파서 어디 가서 했는데 그게 암으로 나왔대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정부가 책임을 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러면 나는 계속 치료를 다 받으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떨 수도 있냐면 이게 치료해도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차가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살수 있는 남아있는 여명이 한 달이고 치료를 했을 때 남아있는 여명이 한 달인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별로 치료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는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다면 뭐나 치료 안 받겠다. 그냥 조용히 집에서 여생을 보내겠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의사는 정보가 훨씬 더 많죠. 의사의 소득은 어디에 의존할까요? 환자 치료한 거에 의존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도덕적 해이가 누구한테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면 의사한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의사가 불필요한 치료를 그냥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치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의사의 수입이 자기가 환자 본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은 환자가 부담 안 하기 때문에. 아니면 굉장히 적은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될 거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과잉 진료의 이유가 뭐냐면 환자가 아니라 의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나오는 과잉 진료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미 무슨 암 관련된 치료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래.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을 증진하거나 여생을 더 늘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쉽게 GDP 대비 뭐 10몇% 금방 갈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6% 정도 수준인데.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비용 개념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을 넣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제가 복지제도 이렇게 다른 것들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의료보험 잘못 건드리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의료보험 제도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좀 그리고 이게 정말로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접근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뭐이전 세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상당히 효율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쉽게 부서질 가능성이 있어요. 의료 시스템은 아주 쉽게 저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환자 의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떤 의사가 믿을 만한 의사냐가 또잘 몰라요, 환자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뭔가
품질을 보장하는, 의사의 품질을 보장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요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생기냐면 의사가 자격증이에요. 아무나 의사가 될수 없죠. 의료 행위를 아무나 할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상당히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게 굉장히 뭐 안전과 관련돼 있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그 품질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시스템이 되고 그게 결국 의사의 자격증, 병원의 뭐 인허가 이런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사를 제한하고 병원을 제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전체 의사 공급의 수가 정부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는 어떻게 하길 요구하냐면 의사 수안 늘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전체 저 의사들의 수입이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결국은 그 의사 시장에서 상당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구조로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분명히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 중에도 파산한 의사들도 생기고. 근데 그게 그래도 여전히 그뭐 대학 입학할 때 모든 뭐 1등부터 10등이 전부 의대죠.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니까 뭐 어디 어느 학교냐 상관없이 일단 의대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공대 뭐 이렇게 나오는 지금 구조는 여전히 이쪽에 아마 기대 수입이 굉장히 크다는 거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쪽에 결국은 뭐가 존재하냐 하면 그런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자격증, 인허가권이 생기니까 결국 그거가 뭐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렌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대가 생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초과 이윤이 발생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시장에서 뭔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 렌트를 만드는 일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의료와 관련해서는 외부성 문제가 있어요. 외부성이 있는데 그 외부성이 뭐냐 하면 의료 서비스를 어떤 사람이 구입한 게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영향 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과 관련해서 그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염병, 공중보건.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외부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외부성의 논리는 뭐였냐면 이 사람에게 편익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가는 편익보다 다른 사람한테 가는 편익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좋아요. 내가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게 외부성이죠. 그리고 그거는 그 편익은 내가 예방주사 맞을 때 내가 편익으로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공중보건을 좀 그냥 맡겨두면 덜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정부가 거기에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강제로 그냥 공급해버리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공중보건과 관련된 거는 외부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외부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역선택 문제 아니에요. 그쵸? 뭐,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거가 아니라, 이건 외부성에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거꾸로 된 외부성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항생제가 너무 많이 사용되면, 그 항생제에도 또 내성이 생긴 또 새로운 세균이 생길 테니까,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테니까, 뭘 해야 되냐면, 그런 음의 외부성이 있으니까, 항생제를 남용하는 거를 방지하는 게또 정부의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논리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뭔가 시장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고 외부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근거가 뭐냐 하면 형평성 부분이에요. 공평성 부분. 그래서 시장에 대한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좀 해보면 당연히
이 형평성에 대한 논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 잠깐, 뭐,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게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온정주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온정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그냥 의사결정을 맡겼더니 뭔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정부가 마치 부모처럼 개입을 해서 그걸 고치는 이러한 현상을 온정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바보처럼 판단할 수 있냐면 내가 아플 확률을 굉장히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뭐 암의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뭐 15%가 암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안 걸린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내가 암에 걸릴 거라고 생각 거의 안 해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바보스러운 생각일 수 있어요.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질병 발생 확률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고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별로 나는 뭐 운동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제가 바보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걷기만 하고 뭐 숨쉬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니까. 근데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고쳐야 되는, 그래서 강제로 가입시키고, 강제로 뭔가를 운동도 시키고, 뭐 건강관리시키고, 뭐 이런 식의 개입 근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입을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부분인데, 보험에 미가입한 사람들, 그리고 이 미가입 문제 자체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해요. 오바마 케어 뭐 나오고, 옛날에 클린턴이 의료보험 개혁하려고 상당히 시도하고 그랬던 것들이,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보험 미가입자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만약에 훼손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무지무지 큰 돈을 내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 중에 미가입자 많고, 그 다음에 흑인하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 쪽에, 그리고 빈곤선 있는 사람들은 뭐 실제로 30%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보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더 해볼 거예요. 지금 요 표는 제가 만든 분한테 양해를 또 구했어요. 뭐 혹시라도 이게 뭐저 OCW로 올라가는데 뭐 출처가 불명명하고 뭐 그다음에 허가도 안 받고 그러면 뭐 잘못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KDI 윤희숙 박사님이라고 그 의료 쪽에 하는 경제학이 훈련 받으신 분이지만 의료 쪽에 주로 많이 하는 그 여자 박사님 있어요. 그래서 특강도 와서 좀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OCW니까 특강을 부탁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요번은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요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누군지 아세요? 진영 장관이 그만뒀죠. 뭐 기초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문영표 박사님이 지금 그 후보로 돼 있는데, 그분도 KDI에서 이쪽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쪽 주로 많이 문영표 박사님은 했었고, 윤희숙 박사님은 조금 더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의료 쪽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2000년에 가서 2002년 3월까지 잠깐 있었는데, 저도 있었던 팀이 이제 재정팀이에요. 그러니까 재정팀이니까 뭐 그쪽에 다 아는 선후배 박사님들이세요. 근데 어찌됐든 요 출처는 윤희숙 박사가 정리해놓은 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GDP 대비 총 의료비 비중이 얼마쯤 되냐 하면 여전히 한6% 정도 돼요. GDP 대비 6%. 그러니까 우리가 천조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 1200조 정도 되는데, 그냥 대략 천조라고 생각하면 58조 정도를 우리가 의료비에 쓰고 있어요. 의료비에 쓰고 있는데, 이 숫자 자체는 어떤 숫자냐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예요. 왜 작을까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령화가 아주
아직은 낮은 수준이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사나 뭐 이런 거를 보면 1등이에요. 항상 굉장히 탄력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뭐 하면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팍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또애 조금 덜 낳아도 된다. 그러니까 뭐저전 세계에서 한 1, 2, 3등 하죠. 출산율 낮은 걸로. 그리고 뭐 여기서 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령화 낮은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강제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단일 보험자 형태, 우리가 그표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는 단일 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 관리공단 혼자서 자기가 관리해요. 그리고 굉장히 국가기관처럼 하죠. 그래서 뭐 의료 수가나 이런 거 굉장히 강하게 후려쳐요. 뭐 이렇게 낮게 하고. 그러니까 병원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이윳 내는 게 의료비에서는 못 내고 저기 밥값에서 내고 뭐 저기 장례식장에서 뭐 수익 내고 뭐 이런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도 굉장히 안 좋대요. 근데 뭐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보험의 수가를 굉장히 얘가 독점이죠. 수요 독점인 거예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그래서 굉장히 값을 아주 굉장히 낮게 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근데 작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병원들이 이 의료 시스템에서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강제로 보험 받게끔 돼 있어요. 강제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사회주의 성격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작자라고 해서 뭐든지 시장을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친구들도 아,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해야 될 거, 시장해야 될 거, 개인이 해야 될 거, 아니면 뭔가 제3의 비영리 섹터에서 해야 될 거, 이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고, 그거에서 각각의 역할들은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결국은 사회보험이에요. 그리고 사회보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뭐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좀 오히려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뭐 우리랑 비슷한데, 아니면 우리보다 더 강한 데로 보이는 데가 유럽, 캐나다 뭐 이런 쪽도 있는데, 그쪽은 근데 또,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근데 우리는 되게 빠르기는 빠르죠.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비교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어찌됐든 우리가 상당히 낮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고령화 정도가 작은 부분하고,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래도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까 16%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서 급격히 늘어나 있어요. GDP 5% 했다가 지금 그거에 3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 통제하면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 잘못 통제하면 실제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클수 있어요. 경제 부담도 크고 가계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혹시 미국 가서 친구들이 뭐 유학을 하거나 무슨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 건강보험, 의료보험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뭐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 가도 쉽게 1,000불, 2,000불 나와요. 아주 쉽게.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효과적인 것 같진 않아요. 영국이 그래도 통제를 잘하는 편이고요. 영국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영국하고 캐나다가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봐도 다10% 정도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마 늘기는 꽤늘 걸로 예상은 돼요. 고령화되면서. 그래서 이걸 통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증가율로 본게그 뒤쪽에 표인데 증가율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뭐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인구 고령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그저 사망 전한 2년 정도 안에 사용하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 뭐 아주 상당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숫자는 까먹었지만 전체 의료비에 뭐한 3, 40%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때는 상당히 그
효능 자체가, 효과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치료보다는 뭐 다른 쪽에 어떤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노년층이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당연히 커요.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면 이제 병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뭐 가끔 뭐 뉴스 같은 데 나오면 그리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또 시간도 많아요. 그러면 뭐 하루에도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뭐 이런 것들 가끔 나오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뭐한 달에 병원 갔더니 뭐간거 횟수로 했더니 몇백 건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갑자기 농담이 하나 기억이 났는데, 뭐죠? 그 어디에서 의사가 있는데 매일 어떤 할머니가 매일 그 병원에 와서 이제 어디가 아프다 뭐 해가지고 또 치료도 받고 가고 어느 날도 아프고 왔다 가고 그래서 매일 왔던 할머니가 어느 날안 왔더니 의사가 그랬대요.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신가 그랬다고. 그래서 상당히 도덕적 해이가 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의료비 상승은 소득 상승하면 당연히 그 의료 서비스의 소득 탄력성은 상당히 클수 있어요. 자기가 소득이 늘면 그만큼 의료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뭐 0.2, 0.4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기존 연구에서 그 정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자체가 또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부분 중에 물론 의사 비용이 상당히 큰 거고요. 또 하나는 의료 장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의료 장비가 굉장히 고가 의료 장비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가 의료 장비가 상당히 많은 국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 뭐 외국에서 이렇게 와보면 오, 저런 장비가 있어 이런 것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뭐 한양대 병원의 경우에도 뭐 다비치인가 무슨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 300억인가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기계값이 뭐 100억 뭐 그러니까 억 단위가 아니고 100억 단위 막 이렇게 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당연히 그게 들어오면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들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질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료비용 상승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또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재화평등주의가 등장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소득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못살 때에는, 아, 이거를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약했다가,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아, 이거는 전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강해져요. 그래서 재화평등주의라는 부분들이 좀더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고령화, 뭐,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 늘어나는 거, 소득 증가하는 거, 장비가 뭐,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윤희숙 박사가 그때 했던 것 중에 제가 양해를 구해서 그 중에 몇개 표들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여기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요 부분만 조금 짧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도에 의료보험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이니까 그리고 이때는 완전히 그 사회보험으로 전체를 한 거가 아니라 일부 직장에 대해서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76년도에 의료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77년도에 도입됐고, 그러니까 실제 제도는 70년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직장에만 들어왔겠죠. 그래서 50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 요거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사회 그러니까 공적 부조 형태로 해주는 걸 의료급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는 현금급여가 있고 현물급여가 있어요. 그리고 현물급여에 교육, 의료, 주택, 주거 이렇게 세 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의료급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적 부조 형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도가 돼 있고 올해부터 그 현물급여 부분을 현금급여하고 분리하는 것들을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해요. 그래서 그 분리하고 그 소득 기준을 차등해서 딱딱딱 넣어놔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지금 현재 그 기초생보에서 좀 다른 얘기지만 현금하고 현물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기준 하나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수급할 유인이 굉장히 없어요. 탈수급이 뭐냐면 자기가 근로해가지고 소득을 얻으면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유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잃어버리면 나한테는 실제로는 내가 받는 돈은 100만 원좀 넘지만 실제 혜택은 뭐냐면 내 자녀 교육비 나오고 내 건강보험 다돼 있고 주택에 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서비스가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잃어버리면 내가 100만 원 번다고 그래가지고 딴 데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쪽 현금급여는 좀 줄이더라도 현물급여의 자격은 유지시켜주는 형태로 그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이렇게 이쪽은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돼 있고요. 그래서 의료급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이 79년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직장이 아니라 자영업이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큰 변화예요. 전에 직장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직장 내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따로따로 작동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역선택 문제를 직장에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역선택 문제를 그걸로 강제로 가입시켜서 없앴던 거고. 근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죠. 없는 사람들, 직장 없는 사람들, 아니면 자영업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확대하는 거가 언제 들어왔냐면 89년이에요. 88년, 89년. 누구 때예요? 노태우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국민연금도 88년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된 정부가 예상외로 노태우 정부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가 뭐냐면 군사 정권의 마지막 부분이고 억지로 억지로 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그뭐 복지제도나 사회 통합에 대해서 많이 뭐 최소한 뭐 선언적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들어와서 실제로 뭐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89년이 무슨 연도예요? 서울의 봄뭐 이런 거 86, 뭐 그래서 그때 그 민주화도 굉장히 빠르게 됐던 때예요. 그래서 민주화하고 뭐 이런 식의 정권 변화하고 하면서 사회 어떤 복지 제도들이 많이 확충됐던 시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는 이제 거꾸로 조금 갔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는 또 이제 외환위기 극복하느냐고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또 복지 쪽 조금 더 많이 강화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또 아닌 쪽으로 갔다가, 박근혜 정부는 많이 하겠다 그러는데 여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별로 보면 이게 특징들이 실제로 잡혀요. 세율 변화한 거나 복지제도 확충한 거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순서도 매길 수 있을 정도예요. 아, 누가 얼만큼 어떤 정도 강하게 돼 있는가. 근데 어찌됐든 요때 이렇게 됐고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특징 부분을 보면, 단일 보험자 시스템이에요. 건강보험. 하나로 딱 하는 시스템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면 굉장히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났냐면, 실제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의사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보험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의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고, 환자가 있어요. 근데 보험 서비스를 하는 거를 단일로 해가지고 병원들을 컨트롤하는 게 우리 시스템이고 정부가 해서 이렇게 미국은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보험 서비스 제공하는 거를 여러 개를 만들고 얘네들이 경쟁해서 의사들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의료비를 통제하면서 동시에 보장성을 이렇게 전 국민을 커버하는 시스템으로 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얘네가 독과점이 돼버렸어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 그렇게 심하게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실제로 굉장히 소득 별로 없고 병원 소득 별로 없고 얘네가 배불리고 여기에는 가입은 안돼 있고 이게 미국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보험 서비스를 혼자서 하고 병원들을 다 통제해서 병원들은 가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전체는 다 들어오니까 이쪽에 보편성은 상당히 확보돼 있고. 근데 실제로는 약간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들은. 한양대도 불만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이 좀 수익 내서 우리 전입금도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못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좀 그래요. 올해는 특히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또, 저 병원들이 실제로 경기 침체기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에 잘안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 소득 없을 때.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돼 있고요.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가 뭐냐면 병원이 이 보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병원에 국민 그 건강보험 보험증 가져가면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벗어난 병원을 용인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저부담 저급여 설계라는 게 뭐냐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급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보장성을 높이자는 이야기는 꽤 오랫동안 돼 있었고 그 4대 중증 국가 보장도 실제로는 그이 부분은 이 이게 촉발된 거는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보장성을 정부가 10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서비스 공급 체제 자체는 민간이에요. 병원은 민간 병원이에요. 국공립병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보험은 정부가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가격도 통제하고 수량도 통제해요. 이거는 뭐 과잉이다 그러면 돈안 줘요. 이거는 이거랑 안 맞는 거다 그러면 돈안 줘요. 그리고 단가도 다 아래로 낮추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굉장히 그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자원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굉장히 설비 가지고 해가지고 장비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어제 뭐 뉴스도 이렇게 밤에 보다 보니까 뭐 요즘은 지방 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교통시설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올라와 버려요. 그냥 서울로 와서 다 해버리죠.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어제 나왔던 거 중에 보니까 무슨 뭐 저쪽에 뭐 전남에 어디는 뭐 환자의 대부분이 다 올라온대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의료비, 건강보험료 이렇게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다할수 있는데 보면 의료비가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 대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에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프면 올라오시는 거예요. 많이 아프면. 조금 아프면 동네 병원 매일 출퇴근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아프면 저 서울 올라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빅5에 환자가 집중돼 있어요. 불행히도 한양대병원은 빅5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